건강보험과 실비 차이는 뭐냐? 실비 낸돈 돌려받는 거죠. 예,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입원한 날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, 가입 당시에 재해는 아마 한 보험사당 최대 가입 일당이 2만 원이고요. 질병은 6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뭐 천차만별이니까 보험사가 워낙 많고 상품도 많으니까. 어떤 약정을 한 거를 입원일 매일 매일매일 주는 거고 적립했다가 청구할 때한 번에 주는 거. 그 수술은 수술 종류에 따라 가벼운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까지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통 30만 원 에서 500만 원까지 나눕니다. 특약으로 1000만 원까지 주는 어떤 중요한 수술도 있고,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된 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낸그 보험 그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는 거다. 그래서 각각 가입해 놓으면 좋죠. 병원 갈 일이 정말 많다 그러면. 일단 저는 가입 안 합니다.